오늘은 독특한 능력을 장착한 요원을 만나볼까요? 국가정보국 요원 조태주 씨. 완벽한 출근길. 실장님, 승진 미리 축하드립니다. 들려온 승진 소식까지 에이스 요원인 건 확실하네요. 진짜는 바로 그럼이야. 지금부터. 누구? 어머어머, 지금 저 개와 대화하시는 건가요? 내가 그걸 다 봤다고?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것 같나? 고릴라와도 대화하신 거 맞죠? 맞죠? 대화가 막 가능하지. 니들 뭐야? 어떻게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? 아이쿠, 사고로 머리를 다치신 건가요? 사고 현장에서 만난 운명의 파트너, 늠름한 저먼 셰퍼드 알리. 난 궁전이야, 우수한 독일 혈통. 해외 파견 근무까지 마친 능력 있는 군필자, 뛰어난 후각은 물론 끈질긴 추격전에도 강한 강철 체력. 말도 잘 통하고 마음도 잘 통하는 콤비네요. 이 놀라운 능력 믿어줄 사람 있을까요? 국가정보국 서열 1위 민국장. 섬세하게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. 동물들 말했더니. 선배, 선배 제발 정신 차리세요. 믿어줄 리가 없죠. 선배님, 롱타임 노씨. 태주 씨를 너무 잘 따르는 만식씨. 걱정 마시오, 제가 왔으니까. 네가 와서 걱정이다. 사람이 완전 마시오. 만식씨도 못 믿는 눈치죠. 알리가 증거를 수집하면 태주 씨가 추리하고. 태주 씨와 알리가 이렇게 열심히 찾는 VIP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? 이 둘의 활약은 극장에서 확인하기로 하고. 미스터 주 사라진 VIP 1월 대개봉.